조선 최고의 거장 장혁, 장인들의 왕을 노리는 유호성, 경북진의 단체아, 매혹적인 무녀 김민정. 드디어 베일을 벗은 장사의 신 객주 2021호 제작 발표 현장에서 주역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2015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장사의 신 객주 2021호를 이끌 4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 연예가 중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호성 씨 대표로 좀 인사 한 말씀. 깜짝이야. 눈 감고 계시다 깜짝 놀라셨어요. 장사의 신 이런 고생을 하면 되는데. 아, 네. 객주 2021호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시청자분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복을 차려 입으셨어요. 유호성 씨 왜 한복을 입기로? 처음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되어지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성된 모습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 냈고 그래서 아, 참 그건 좋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오늘 베스트 드레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김민정 씨 한복 자체가 너무 아름답죠. 뽑혔으니까 객주 2021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원샷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되게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워하는 김민정 씨를 위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특별 기획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 2021호 태문한 객주의 후계자가 시장 열입군으로 시작해서 거상으로 성공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천봉삼이라는 그 역할이고요. 이름 좋은데요? 사람을 봉삼. 좋아하고 사람을 끌고 가고 그리고 돈을 모으기보다는 돈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천봉삼! 2015에서 그 길속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6.25전의 대행수가 될 거다.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물입니다. 네. 조소사 역할을 맡았고요. 경국지색. 경국지색. 본인 입으로 최고의 미녀입니다. 김민정 씨는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무녀 매월 역을 맡았어요. 나의 신께를 잠재워줘서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한복을 입으면 나름의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생리현상은 어떻게 좀... 사실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걸 치마를 다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예전에는 진짜 그 자크도 없었는데 네. 요즘 사고 그 옷에 자크도 있고 다 돼 있어요. 네. 자크를 보여달라고 하는 훈실내겠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사의 신 객주 2021호 재미있는 스피드 퀴즈로 좀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되게 긴장하시죠? 첫 팀 유호성 김민정 길동 커플. 자, 와. 몸집 맛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지게? 오! 오, 지게 성공! 어. 개똥이? 남장? 어. 아, 계속되는 오답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남장 여자? 오! 드디어 마지막 문제! 한숨 쉬지 마! 더 긴장되잖아. 말을 해산물! 해산물? 어, 굽었어. 어. 근데 짭조름하게 우리가 밥에 올려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어, 이상하게 등이 굽었다고? 생선인데? 어, 굽었다. 해산물, 해산물. 선생님, 손이 가. 장혁 씨가 힌트를 주는데요. 손이가. 새우! 정답인가요? 깡? 깡? 아, 새우자! 딩동대 1분 52초입니다. 이번엔 장혁 한채아 커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째서 이렇게 버라이어티해졌어요? 장사? 객주? 답을 알아도 지게? 아니 맞추기 힘들 것 같는데요? 나 모르겠어. 행군. 보부상, 보부상. 패스할까, 패스? 2번, 2번. 패스, 패스. 이번에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나? 아까 본인 입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경국지색. 마지막 3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해, 오빠 말해, 말해도 되세요. 가야금! 1분 31초! 첫 번 뭐야? 아, 보부상! 그래도 벌칙이 장혁 씨 팀에게 돌아가는데요. 과연 어떤 벌칙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재밌는데요? 야, 이런 것도 준비해갔어요? 아, 대단하네요, 내가 준비해. 애교 대박! 큰일 나요, 진짜. 안 먹는 줄 저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나 1초? 2초?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만 보세요. 이게 바로 장혁 씨 표 애교라네요. 아까 처음에 지게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그 무게 때문에 NG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게 때문에 NG 난 게 아니에요. 네네네. 나 그거 이상하더라. 우리 NG 낸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을 하셔서 뭐 NG 가장 많이 내시는 뭐 내라고 있는 거지 뭐. 또 뜯었을 때 가야금이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배우신 거예요? 그 도입 부분만. 네, 도입 부분만 띵 띵 이런 요 정도만. 누구? 아니요, 그거는 더 하죠. 어지간하면은 가야금 그냥 하는 척만 하지 이렇게 띵띵 할 정도로 이렇게 안 하죠. 맞아. 진짜 사랑이 끈끈하죠. 새로 시작하는 수목 미니 시리즈 장사의 신 백주 2021. 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꼭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KBS.